안녕하세요. 네, 탈북녀 운장격 김정아입니다. 네, 남남북녀 김정아 TV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안혜경 씨, 우리 특전사 출신 안혜경 씨를 모셨네요. 제가 병 치료로 강원도 온 기간에 안혜경 씨하고 영상 올린 거 안혜경 TV에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아, 조금은 이제는 기운 차렸습니다. 기운 차려서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는 못 올리고요. 네, 오늘 안혜경 TV에서 하던 그 주제들이 좀 더 좋은 주제들이 많아서 제 영상에서도 북한 여군의 인권 문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북한 여군에 관련된 이런 영상, 네, 짧게 한번 볼까요? 콘크리트. 바닥에 깔아서 저 위에다가 전선줄을 막 늘어뜨리던데 그걸 여자들이 어깨에다 다섯 명이 이렇게 매가지고 나릅니다. 하루 종일 나르더라고요. 이걸 또 보고 북한군 여성들이 힘이 장사다라고 하는데 한국 여성, 북한 여성은 가르지 않고 저런 환경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무조건 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누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영상 보고 혜경 씨도 군 생활에 저렇게 나무 매 나르고 이런 작업 많이 해봤어요? 전사 때 우리는 그 간염병도 하나 우리가 다 지었어요. 네, 말이에요. 네, 우리 때 갑자기 간염이 확 퍼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권한의 행군 시기에 먹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딱 떨어지니까 간염 결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군이 소운데 이건 병동을 지는 건 남자분들 지원도 없고 군단에서 지원도 없었어요? 없지. 군이소니까 군이소 군관들하고 간호원들로만 하는 거지. 거기 환자들이 조금, 그러니까 환자들이라 해봤자 외과는 다 짝다리 집으니까 뭐 안 되고. 내과 환자들이라는 건 다 또 허약 걸렸어요, 또. 그래서 한다는 게, 아니, 원래 간염 결핵이면 저기다 격리시켜야 되는데, 간염 결핵 환자들 데리고 일을 하는 거야. 간의 병동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게 환자 늘어나기 전에는 진짜 이게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막 애들 막 물을 엿다 보니까 간염도 이렇게 막 퍼지는 간염이 있고 여러 가지 간염이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뭐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염병동, 결핵병동 우리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 정말 엄청 많이 했어. 네, 저는 이 통나무 매나른 영상이 왜 제일 많이 눈에 들어왔냐면요. 병사 때 나는 이게 원자력 경수로 그 경수로 거기 해안 경비대에서 복무하면서 그 전체 그 해안 연선을 싹 다 봉쇄마루를 다 나는 이 통나무 매나르는 거 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명이 하나를 맸잖아. 두 명이 하나 맸는데 뭐? 나는 혼자서 하나 매라는 거야. 그것도 기본 두께가 내 이 팔을 잡았을 때 이 팔굽하고 팔굽이 이렇게 앉는 정도면 한참 나은 거거든. 근데 최소한 팔목이 이렇게 정도면 벌써 두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 높이가 2m 2.5m 이상을 우리가 봉쇄 말뚝이 대체로 그런 걸 세우거든. 그러면 몸이 시청 걸릴 텐데. 근데 병사 때 처음으로 맨 처음에는 그걸 혼자 매라 해서 내가 죽어도 안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구대원하고 병사하고 둘이 같이 매게 하는데 이걸 혼자 매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둘이 같이 하니까 박자 잘못 맞추면 둘 다 다치는 거야. 앞사람이 다치는 거야. 뒷사람이 다치는 거야. 그럴 바치기는 차라리 혼자서 매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야. 그 혼자서 이걸 어떻게 매나 했더니 결국 여기서 중력 중심을 배워주더라고. 중력 통나무 매 나르는 거는 힘으로 매는 게 아니라 중력만 잘 맞추면 이 무게를 충분히 감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맬 때만 도와주고 그게 앤 처음에 전사 때 할 때 잘 앤 처음엔 이거 허리 희끗했다니까. 근데 그 맬 때 중심을 잘 맞춰서 앞뒤에서 구대원들이 져주고 내가 그 중심을 맞추는 것부터 먼저 배워주는데 한 6개월 되니까 내가 진짜 그걸 혼자 매더라고. 근데 문제는 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영상은 매고 그래도 단단한 땅을 밟았잖아. 이건 백사장을 걸어가야 돼. 발이 푹푹 빠져있는 백사장을. 산을 올라왔어. 결핵병동 저 산턱에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앞에는 남자 한자 세우고 뒤에 여자 간호원들이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심지어 우리는 군인들 집까지 지었다니까. 방역군이가 새로 오는데 집이 없었거든. 우리는 그래서 청각 군인들이 온다게 되면 진짜 싫었어. 왜? 군인들이 청각에 오게 되면 꼭 집을 지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기존에 있던 군인들이 나이가 되게 되면 제대돼가지고 사회 제대돼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머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이 없잖아. 새롭게 군인이 들어오게 되면 집을 또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야. 내가 8.15 법영대대에 간 다음에 보니까 그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18살, 19살, 20살, 21살, 21살 이상이 없었대. 내가 배치되기 전에 최초에 그거 조직이 될 때 그 친구들이 직접 다 같이 흙 벽돌 만들고 흙벽돌 만들고 통나무 지고 나르고 맨 처음에 기초를 할 줄 알아서 한 1층을 지었는데 그게 와라락 다 무너졌다. 그래서 또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다 해가지고 이게 2층 집을 지었는데 내 들어갈 때 무섭더라고. 야 이거 여자들이 지어서 이 하루아침에 자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튼튼하게 지었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도 그래. 우리 북한 군 출신들 어디 내다 놓고 집 지으라고 다 지을 거예요. 다 짓습니다. 미장지구잖아요. 웬만한 기초 브로크 만드는 거 그리고 집 뼈 세우는 이 창문 틀 만드는 거 문 틀 만드는 거 뚝딱거리면서 기본은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데 그냥 무대포로만 그런 작업에 투입이 되다니까 거기에서 이제 노하우 경험들이 쌓아진 거지. 정말 열악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왜 여자들이 다 하나, 왜 남자들은 뭐 하나 이러는데 이게 부대별로 이게 작업이 진행되게 되면 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군이 소니까 여자들이 더 많잖아. 그 부대 비율에 여성이 많냐 남성이 많냐 이 비율에 따라서 여성이 짓냐 남성이 짓냐 이 비율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남성들 같은 경우에 멋질이나 이런 기술질을 하려고 하고 여자 부대가 많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여자 부대가 많은 경우에 있는 남성들은 대체로 멋질이나 톱질이나 이런 기술 일만 좀 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그냥 막 메고 나르는 이런 어찌 보면 지금 한국에서 뭐 노가다 일 그런 기본적인 노가다 일은 대체로 기술이 없는 여성 군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런 형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혜경 씨가 복무했던 군인소도 여성들이 많고 제가 복무했던 여성 대대도 결국 여성들이 많았고 병사 생활했던 그 경비대도 결국 여성 중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남성 부대들 같은 경우는 남성 군인들이 많이 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또 여성 군인들이 얼마나 이게 통나무와 어떤 씨름질하고 북한 여성 군인들이 집을 짓는데도 일가견이 있다라는 걸 영상을 통해서 또 실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영상 앞으로도 이렇게 짧게 짧게 남길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길지 않지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우리 안혜경TV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